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시속 몇이 제일 안전한가요? 단지와 단지 사이에 중앙선이 있는 도로, 그런 데는 한20 정도 가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동과 동 사이, 그것은 10km 정도 또는 그보다 더 천천히 가는 게 좋죠. 이분은 한 시속 15 정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15로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쭉 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어이쿠! 에이, 다시. 여기에서요. 길이 좀 좁고요. 저 차들 없어서 잘 보였을 텐데 여기 재활용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 나오려다가 멈춰요. 이곳을 지나가면서요. 여기에서 시속 15 정도. 아, 시약관인데 애가 하나 있었고,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아이 참나. 애들이 장난치다가 어떤 아이는 골리 나오려다가 멈췄어요. 네, 저 뒤에 리어카, 네, 손수레 있고요. 저 작업하는 게 있고, 여기 얘는 멈춰요. 얘는 나오려다 멈췄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애들끼리 장난치고 쫓아오니까, 와! 이 사고, 초등학생 보입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괜찮대요. 예, 근데 찰과상 정도 있어요. 경찰에는 접수되지 않았고요. 보험사에서는 차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고 그럽니다. 65대 35, 블박차가 65, 저 어린이 35 정도라 그럽니다. 저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는데요. 아이고, 애들 거기서 위험한 곳에서 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험 처리해줘야 되나요? 제가 가해자가 맞나요? 저도 놀랬고요. 아이고, 뒷자리에, 아이고, 아내도 크게 놀랬습니다. 아, 여기 카니발, 저 카니발. 요 카니발만 없어도 괜찮았을 텐데. 근데 여기, 늦게 오면 여기 단지 내에 자리 없으면 여기 쭉 대지요. 이 카니발에게 잘못이라 말하기는 어렵겠죠. 자, 아이의 잘못입니까? 자동차의 잘못입니까? 둘다 잘못입니까? 투표하겠습니다.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2%. 아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24%. 아이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74%. 저도 놀이터에서 안 놀고 저기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 100% 잘못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뭘까요? 요 뒤에 공간이 이만큼 있죠. 그리고 가다가 여기 요 아이가 잠깐 있어요. 아, 저 아이가 나오려다 멈칫하죠. 저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주차된 차 뒤에서 안 보이죠? 카니발 뒤에 재활용품 작업 중이고 아이가 나오려다가 멈칫해요. 또 다른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저 아이가 있네. 아이가 있는 곳에서는 또 다른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에 대비 속도를 좀더 줄이면서, 니네 애들 있니? 빵! 했더라면 아쉬워. 한 20? 많으면 30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어린이 100%이고 싶은데, 블박차가 저런 곳은 시속 한10 정도. 그러다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속도를 느리면 좀더 천천히 가면서, 너 혹시 니네 친구 있어, 거기? 어, 그래서, 빵! 가볍게 빵! 빵! 예, 이랬더라면. 그래서, 없니? 네, 그랬더라면. 아쉬움 조금 있어 보입니다.